요실금이 재채기할 때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샌 적이 있다. 복합소요실금인 경우에 이렇게 예. 나오고요.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소곤을 적신다. 절박소요실금이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소변 볼때 아랫배 통증이 있다. 이거 왜냐하면 소변을 잘못 참으니까 소변이 차면은 배가 빡빡한 느낌이 생기는 거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 조금씩 자주 보면은 시원하지 않거나 소변을 완전히 다 빼내지 못하면 잔뇨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소변을 속옷에 적시는데 이게 앞에 재채기할 때 소변이 샐 때도 적실 수 있고 마려울 때못 참아서 적실 수도 있습니다. 요 중에 그럼 몇 개가 해당이 돼야지 요실금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 개만 있어도 요실금이 있는 겁니다. 한 개만요? 네, 이 점검 목록 가운데 샜다라는 건 아주 소량이 나왔다는 거고 네. 적신 적이 있다라는 건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지만은 소량이라고 무시할 게 아닌 게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래요? 요실금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소변이 새는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검사도 있고 방광의 기능이 정상인지 보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방광염이 심하면 특히 여성분들 방광염 생겼을 때 수분 못 참고 그냥 지려버리는 절박소요실금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오시면 소변 검사 그리고 콩팥이나 방광의 어떤 기능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또는 해부학적인 뭔가 생겨갖고 뭐 자궁이 큰 종양이 있거나 방광에 뭐가 있어서 소변이 새는지도 찾아보고 방광 기능이 정상인지 를 알기 위해서 방광 안에다가 센서를 집어넣어서 물을 채우면서 방광의 변화를 보는 요역동학 검사 그리고 되게 쉽게 하지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는 검사 중에 하나가 이 패드 테스트라는 건데 이 패드 테스트는 뭐냐면 소변이 차게 이렇게 소변을 많이 참아요. 물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소변이 셀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뛰기도 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물을 이렇게 틀어 놓고 손을 씻기도 하고 이거를 하면서 소변이 정말로 새는지 안 새는지를 패드의 무게 먼저 재놓고 그거 하고 나서 다시 패드 무게 재면 세는 양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병원에서 긴장하면 검사할 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런 패드 테스트 하면은 거의 평상시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드니까 이게 재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실금을 진단을 해서 요실금이 있다. 그럼 이분이 어떤 요실금이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겠죠. 네. 선생님 숨 좀 쉬시고 천천히. 네. 치료도 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소변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소변을 못 참고 지리는 거는 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광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박소요실금은 일단 첫 번째가 약물 치료고 그다음에 복합소요실금 기침하거나 뛰거나 재채기할 때 소변을 새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방광을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자꾸 방광이 움직여서 소변 요도가 열려서 새는 거기 때문에 이 해부학적,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천장이랑 마루가 꺼졌는데 거기다 페인트 칠을 아무리 해봤자 좋아지지 않잖아요. 다시 이거를 재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해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중구요도 슬링 수술이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을 하면 절박소요실금은 약물치료, 복합소요실금은 수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골반적은 체조, 방광훈련 이런 것들은 약도 못 먹겠다든지 약을 먹으면서 효과를 좀 좋게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닌데 아니면 수술을 못 한다든지 할 때 해볼 수 있는 이제 가장 일차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수술은 좀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 중부요도 슬링 수술이라고 하는 요실금 수술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수술인데 세상에 어떤 수술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수술은 그렇죠.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빨만 뽑아도 위험할 땐 위험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수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게 요도가 많이 움직이는데 밑에다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이걸 받쳐주는 이제 의료용 테이블 넣어주는 게 이 수술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메커니즘인데 기침할 때 소변이 새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 하나만 들어갔더니 소변이 안 새요. 굉장히 많은 차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요실금 수술은 필요하면은 빨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늦어지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을 더 크게 해야 돼요. 배도 째야 되고 막 방광을 더 많이 보정해 줘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그쵸? 된다는. 또 한 가지 이제 이 중요한 골반 적응하고 방광 훈련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골반 적응 운동은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소변을 참는 데 도움이 되는 근육을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적응 운동은 어떻게 하냐면 편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지라고 항문을 조이는 겁니다. 우리 왜 가스 나오려고 할 때 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이잖아요. 근데 네. 엉덩이를 조이거나 배를 조이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지만 관략근 자체를 조이려고 하면 그게 조여집니다. 근데 그 조여지는 관략근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방광하고 요도 주변으로 가는 근육하고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꽈배기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주면 소변이 마려울 때 기침할 때 소변이 갑자기 급하게 마려울 때 참아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거를 수시로 한 번에 할 때 한 10번 정도씩 몇 번씩 반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이 이걸 열심히 한 3개월 이상 꾸준히 유지를 하시면 거의 7, 80% 이상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유지를 하지 않으면 다시 물렁물렁해집니다. 복근이 초콜릿이 됐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이게 초콜릿이 녹아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표정들 보니까 다들 조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숨을 네,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숨은 편하게 쉬세요. 예, 숨을 편하게 쉬면서 해야지 숨 참으면서 하는 요실금 운동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 네. 소변을 참는 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건 이제 내가 소변이 마려울 때 이 관략근을 좀 조이면서 네. 한 5분씩, 10분씩 조금씩 늘려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소변 가는 간격은 3시간에 한 번, 하루에 4번에서 6번. 한 번 소변 볼 때 한 250에서 300 정도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이거 하기가 힘들 때 또 한 번 해볼 수 있는 게 배뇨갈 일지라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몇 시에 얼마를 받고, 얼마를 마셨고, 얼마가 샜고, 뭐, 샜는지 안 샜는지, 얼마나 급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나를 리마인드를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반장 질문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 소변 볼 때 남자들은요. 운동한다고 잠깐씩 멈추면서 다시 있다가 또 참다가 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네. 네, 그거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것도. 그거를 훈련으로 하시면 별로 권하진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근육을 조이면 이걸 멈출 수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네. 멈추시면. 근데 그걸 자꾸 소변보다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전립선 비대증 같은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변 볼 때 저항을 자꾸 생기게 하니까 방광이 안 좋아지거든요. 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근육을 조여야 골반 근육 운동이 되는지 모르겠다 할 때는 소변 볼 때 한번 조여보세요. 끊어보세요. 소변 줄기를. 그때 조였었던 그 근육을 운동할 때 다시 상기를 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방하는 이제 골반 근육 운동 배뇨일지 하면서 또 할 수 있는 또 나머지 앞에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살찌지 말아야 되고 체중 관리 너무 살찌는 게 통통이 아니고 비만하지 말아야 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면서 변비 생기지 않게 하면 좋고 물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소변을 쓸데없이 너무 자주 가거나 쓸데없이 너무 참지 않도록만 조심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방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단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자극적인 거 피하시고요. 술하고 커피는 방광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자극이 많이 되니까 즐겨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술 드시면 소변을 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를 계속하면서 난 소변이 자꾸 마렵고 못 참겠어요. 그거는 일단 술부터 끊으셔야 되겠죠.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